어떤 띠가 세다, 뭐 어떤 띠가 약하다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거 연월시에 따라서 야 무당들이 다 뱀, 말띠만 있는 게 아니고 개띠만 있는 게 아니고 범띠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당들도 다 뒤뒤숙뒤 다 12갑자 띠가 다 있어.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월 달에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냐, 아니면 그 집에 특히 주력에 따라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에 우리 같은 이런 신의 줄이 있냐, 부처님의 줄이 있냐,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이 가톨릭 기독교 이런 줄들이 있냐, 야 있잖아 그것도 있더라고. 집안 대대가 가톨릭 교야. 구슬해봤다 진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구셨냐면 그게 그 집안은 다 이제 이 교인 집안이야. 집안도 잘 살아. 교회도 있어. 자기네들 교회도. 근데 자기 조카가 너무 아닌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희한한 거는 내가 신은 진짜 하나다라는 걸 느끼는 게, 야, 막 거기 이제 막 목사고 이러니까 막 귀신들이 뭐 안 올 것 같고 막 신이 안 올 것 같지. 네. 신이 온다? 야, 하나님도 천신이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오랫동안 대대 손전을 이렇게 좀 그런 교인들인가 봐. 그래서 그 이모가 처음으로 그 진짜 구슬 난생 처음 했어. 근데 그 이모도 막 이 구슬 했을 때 진짜 신가물이 많았던 이모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처음 구슬을 하는데. 야, 그런 분들도 구슬하는데 신이 팍팍 오더라야. 그래서 나 종교는 이게 어떤 종교에다 뭐 기다 아니다 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기가 세다라는 막 노자 기 세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기가 센 게 실제로 있는 건지. 기가 세다. 자, 첫 번째 기가 세다는 건 꿈자리가 잘 맞고 이겨 먹어야 되고. 맞잖아. 네. 그리고 눈이 벌써 매서워. 딱 봤을 때 쟤는 좀 독살 맞게 생겼어. 좀 눈에 막 살기 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쟤는 기셀 것 같아. 그게 무슨 띠별로 있겠니? 다 이겨 먹으려고 하면 기센 거야. 맞잖아. 네. 틀린 거 아니잖아. 뭐 띠별이 어딨어. 기센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다면은 그냥 기가 센 것과 신기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신의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신기 있는 사람들은 첫째, 이제 자기가 막 조상 꿈을 많이 꿔. 그리고 신 꿈을 많이 꿔. 근데 그런 게 있어. 누가 어디 가서 제가 신이래요. 신 받아야 된대요. 뭐 어떤 신? 남학신? 집신? 신도 신이지. 그러니까는 아무나 자꾸 요즘에 그렇잖아. 신도 아닌데 신을 받아줘가지고 너무들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초 꿈꿔서부터 이런 진짜 신의 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중간에 딱 들어서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신기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신명에서 벌써 꿈에서 방울부처를 받는다거나 무슨 할머니하고 대화를 한다든가나 자기가 틀려 남이 봐도 쟤는 지금 신이 왔나 보다 시부렁시부렁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냥 기가 세다 이런 애들은 그냥 말하는 말 자체 투가 센 거지. 그럼 기센 거하고 가물이 많은 건 틀린 거야.